안녕하세요. 한국 약선차 협회 권배평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원추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추리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추리는 작은 그러한 순을 우리가 데쳐서 나물로 먹는데요. 10cm 이상이 크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원추리에는 콜히친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이 콜히친 성분을 섭취를 하면 대변과 소변에 출혈을 일으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원추리를 많이 먹으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데쳐서 어린 순을 나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콜히친 성분은 끓는 물에 담가야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끓는 물에 담가 놓은 다음에 나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곤증에 아주 좋은 원추리가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죠. 부작용을 줄이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원초리를 데칠 때는 약한 5분 이상 정도 데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데친 다음에 물에 담가 놓으면 콜히친이라고 하는 독성이 제거가 되어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30g 이상을 초과해서 먹는 것은 안 좋습니다. 원추리를 먹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순만 채취해서 충분히 데친 다음에 드시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추리를 데친 다음에 말려놓고 이것을 묵나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겨울철에도 충분히 말려서 저장한 다음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초리는 대체적으로 잎을 사용. 원초리는 물에 넣어놓고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데쳐주는 게 중요한데요. 데친 다음에는 쌈장이나 고추장을 버무린 후에 그 다음에 양념을 살짝 해서 드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춘곤증을 이기는 봄날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